지금 서 있는 이곳,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 절대 꿈이 아닙니다. 꿈은 꿈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으로, 목표로, 미래로. 가기 3주 전, 회사의 여름 정기 공연이 결정, 라이브명, 트윙클 서머 나이트, 반짝이는 여름밤, 여름의 마무리를 짓기 완벽한 이름의 라이브, 사무소의 모든 아이돌이 총집합하는 대형 라이브로, 이 멋진 라이브에 뉴 149 멤버들 역시 출연을 하지 못합니다. 입장 시간 19시, 개연 시간 20시. 일본에서는 법률상 아동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밤 8시까지 딱 커트라인에 걸려서 초등학생인 이 아이들은 이 대형 라이브에 참가를 할수 없었습니다. 어른의 사정이고 뭐고 이건 나라에서 정한 약속이니 더욱 어쩔 수 없었죠. 데뷔는 결정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라이브가 법이라는 이름 아래 출연을 할수 없게 되었으니 풀이 죽어버리는 어린 친구들. 우리의 풀에서도 낮이나 아침으로 시간을 옮기자고 가장에게 부탁해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니 3주가 남은 시점에서 바꾸는 것은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품고 상가 사무소로 돌아가는 친구들, 답답하고 아쉬운 마음과 그리고 너무 더운 열기를 안고 힘들게 돌아갈 때 아리스 옆으로 지나가는 의문의 노인, 라이브에 나가고 싶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아리스, 순간 누구지 하며 뒤를 돌아봤지만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더워서 헛것을 본 건가 하며 다시 갈 길을 옮깁니다. 사무소로 돌아온 친구들은 계속 시무룩한 상태로 한숨만 쉬고 푸르소도 그녀들을 보며 사과합니다. 카오르의 해맑음도 이 상황을 한글시키기에는 역부족이네요. 적막한 사무실, 푸르소는 예전 라이브 영상을 다시 감상합니다. 노래만 흐르는 사무소에서 적막을 깬 아리스, 그 당시의 즐거움과 두근거림을 이야기하자 이날의 감정이 다시 살아난 이 남자는 영상을 멈추고 아리스에게 하고 싶은 것을 정했는지 물어봅니다. 그때랑은 달라진 아리스는 노래로 자신의 기분과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리스의 멋진 마음에 감동한 멤버들, 아리스는 부끄러워합니다.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푸르소는 지금 우리들이 할수 있는 일을 하자고 합니다. 한편 본관에서는 엄청난 기류가 흐르네요. 이제 라이브도 코앞, 남은 것은 준비한 대로 시행만 하면 되기에 야근이 없어져서 정시 퇴근각을 보는 과장과 차장이지만 부장님의 표정은 영 아니네요. 그 표정을 시작으로 사무소는 아주 발칵 뒤집힙니다. 그것도 모르고 신곡의 아이디어를 짜는 삼가 멤버들, 모두의 아이디어를 모아 노트에 적는 푸르소, 마지막으로 아리스에게 물어봅니다. 작사는 자신 없다며 부끄러워하는 아리스, 그냥 좋아하는 말만 말해줘도 된다고 하자 아리스는 꿈이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꿈을 꾸자. 꿈을 꾸는 것에는 잃은 것도 늦는 것도 없으니까. 너무나도 멋진 말에 또다시 감탄하는 멤버들, 아리스는 이제 딸기처럼 얼굴이 붉어지며 부끄러워합니다. 모든 아이디어가 전부 정리가 되고 프로듀서는 그 마음이 담긴 노트를 들고 신곡을 만들자는 계획을 잡습니다. 그때 헐떡이며 들어오는 과장, 때마침 온 과장에게 신곡 이야기를 꺼내려고 할 때, 과장은 뉴 149의 라이브 출연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사무소가 발칵 뒤집힌 이유가 이것 때문. 회장님이 이번 라이브에 뉴 149를 출연시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며 결국 라이브의 시간이 앞당겨지게 되고 직원들은 물론 출연하는 아이돌들도 정신이 없었던 것이죠. 물론 그 아이들의 활약을 지켜보는 아이돌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봤지만 회사는... 아무튼 출연이 결정된 뉴 149,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확인하며 기뻐하는 아이들, 드디어 온 기회, 시간은 없지만 모두들 놓치기 싫었기에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푸르소 역시 이 아이들의 꿈을 위해 방금 막 기획한 신곡으로 출연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모두 이 짧은 시간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신곡에 맞춰 열심히 레슨, 푸르소는 그 아이들에게 멋진 스테이지와 신곡을 주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영업. 물론 3주라는 시간은 너무 짧고 갑작스러운 일이다 보니 다들 지쳐가며 마음도 약해지지만, 하고 싶은 것, 목표하는 것을 아리스는 모두에게 이대로 타협하면 성장할 수 없다며, 프로듀서랑 모두가 열심히 해주는 만큼 우리도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을 놀려주자고 하자 다시 힘을 얻은 아이들은 다시 한번 힘내기로 하며 남은 기간 다시 열심히 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2주, 1주, 5일 아이도 어른도 모두가 열심히 하나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열심히 계단을 오르며 라이브 당일 아침이 찾아옵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엄청난 크기의 스테이지, 많이 익숙한 곳이네요. 드디어 이곳에서 그녀들의 첫 데뷔 무대를 펼치게 됩니다. 처음인데 갑자기 큰 무대라 긴장한 친구들도 있지만 순수한 아이들은 즐거워하며 모두가 함께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대기실로 이동합니다. 거기에는 많이 익숙한 얼굴의 아이돌과 함께 이 세계에서 가장 엄청난 거물들과 만나게 됩니다. 사무소의 대표 아이돌, 뉴 제네레이션즈, 혼다 미호, 시부야 린, 시마무라 우즈키, 매체에서만 보던 대선배들을 실제로 보게 되니 기뻐하는 친구들과 긴장하는 친구들, 긴장하는 아이돌을 풀어주기 위해 우즈키는 자신의 트레이드이자 모두가 할수 있는 귀여운 애가오로 분위기를 환기시켜줍니다. 아무리 높은 대선배라도 같은 아이돌이고 같은 사람, 그녀의 미소에 긴장이 풀리는 아이들은 평소의 어린이처럼 놀기 시작합니다. 긴장이 풀리는 아이들을 확인한 뒤 프루소는 그 아이들의 무대를 위해
현장 점검과 관계자랑 상의하며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잠시 휴식 시간, 무대가 보이는 객석에 앉아 쉬고 있을 때 한 어르신이 푸르색의 말을 겁니다. 수고의 인사와 함께 어느 아이를 담당해야 묻자 류 일사구라고 말하자 자기도 잘 아는 유닛이라고 말합니다. 팬을 만난 것에 기뻐하는 것도 잠시,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것은 어느 스폰서의 관계자 혹은 친족이란 것이기에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딱히 그런 건 아니고 그저 저 아이들이 손녀 같아서 응원하기 위해 왔다는 어르신. 언제나 아이들을 틀에 가두는 사람이 있는데도 열심히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며 그와 그녀들을 격려합니다. 그런 고생한 그에게 어르신은 몇 가지 충고가 담긴 말을 해줍니다. 애들이라고 위험한 곳에 떨어뜨려 놓기만 하면 성장의 기회를 놓치기 마련, 예뻐나 아이일수록 여행을 보내는 법. 어르신은 이 멋진 말을 해줍니다. 동감하는 푸르소지만 가두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지켜온 것 같다며, 아이들이니 가능성이 넓고 많은 활약을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니까 상관없지 않냐 같은 생각도 했다고 솔직한 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녀들과 같이 걸어와 보니 이 길은 어렵고 험난했다고. 그러니 자신들도 성장하여 저 아이들의 기둥이 되어 더욱 많은 걸 가르치고 더욱 멋지고 넓은 세상을 보여줘야 한다고. 언제나 빛나고 팬들에게 꿈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돌이니 자신도 성장해야 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 남자의 다짐과 빛나는 손녀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 어르신. 시간을 흘러 개원 시간 직전, 해장에 모이는 다양한 사람들, 가족, 지인, 꿈을 품은 친구들이 지금 모두의 무대를 보러 들어옵니다. 이제 시작되는 그녀들 첫 시작의 한 걸음, 각자의 결의와 소망을 말하고 백스테이지에 스탠바이, 푸르소의 인사를 받고 선배들의 신호에 맞춰 그녀들은 모두가 있는 무대에 올라섭니다. 뉴149의 인사, 정막이 흐르나 했지만 그녀들을 응원해주는 팬들의 환호를 시작으로 객석의 모두가 그녀들에게 환호를 보내며 이 아이들의 꿈의 무대가 시작됩니다. 꿈의 노래, 반짝임, 제목처럼 그녀들 노래는 빛이 났고 모두의 마음에 빛을 나눠주었습니다. 신데렐라 동화처럼 메레인틱하고 아름답고 꿈이 넘치는 빛나는 무대, 그녀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며 꿈의 이야기는 한 페이지 앞으로 별들이 넘치는 하늘로 이어집니다. 라이브가 끝나고 여운에 잠긴 그녀들, 마치 한여름밤의 꿈 같은 무대가 끝이 났지만 아직 그녀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이 다음에 커서 어떤 아이돌이 되고 싶어? 모두 각자 다양한 목표를 품고 있는 만큼 이 아이들의 꿈과 목표를 계속 빛내어주겠다는 이 남자, 그리고 이 남자의 꿈, 모두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 이만 해산하고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주겠다며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今日はみんなに紹介したい子たちがいます。드디어그녀들의첫데뷔라이브가성사되었습니다. 꿈에만 그리던 거대한 스테이지 위에서 춤추고 노래를 부르는 그녀들. 처음에는 꿈인가며 믿지도 못하고 실제로 눈앞에서 보게 되니 긴장하며 다양한 감정을 보였지만, 무대에서 리허설도 하고 선배들도 만나고 그 선배들의 무대를 보며 꿈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그녀들. 그리고 이 아이들의 무대가 되었을 때 생각과 다른 반응에 겁먹고 움츠러드나 했지만 그녀들을 응원해주는 팬들은 있었고, 모두가 그녀들의 무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환호하며 이 아이들의 반짝이는 무대를 보며 모두 화려하며 아름다운 한여름밤의 별무리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편은 라이브의 참가가 결정되는 순간부터 준비하는 과정, 그 속에서 품은 감정과 마음, 그리고 무대에서 보여준 소녀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신데렐라 동화같은 무대까지정말완벽한편이었습니다.데뷔를앞뒀지만여러가지사정으로인해참가할수없었던아쉬움,그아쉬움속에서라이브에나갈수있다는것이결정되었을때의기쁨,얼마남지않은시간속에서마음이꺾이며약해지는모습,응원해주고도와주는주위사람들을위해목표와꿈을품고극복하는정신,엄청나게큰스테이지에곧서게된다는압박감,스테이지에서기직전에품은감정,사람들앞에서처음정식으로서게되는긴장감,그리고반짝이는꿈을모두에게보여주기위해최고로빛나는꿈,빛난후에남은마음속의여운까지,어린친구들이느낄수있는다양한감정을잘보여주어서만족했습니다.스토리외적이야기를하자면이번편이최종화이다보니정말다양한팬서비스가많은편이었습니다.사무소정기대형단체라이브였던만큼지금까지그녀들하고관계가있던아이돌들은물론애니적관계는없지만게임,코미스쪽으로관련된인물들도등장하고,무성우지만관계성이있어서모습만등장해준아이돌까지,그리고마지막인만큼피날레를장식해주는그유닛,뉴제네레이션즈의등장까지,시간상그리고서사상그렇게긴이야기는나오지않고등장도짧았지만,이제데뷔를앞두는이아이들입장에서대선배급이자최고의인기를누리는뉴제네레이션즈의멤버를직접만나고이야기도하는경험은가장인상적이고최고의기분을느낄수있던장면이아니었을까합니다.그리고마지막화에와서드디어얼굴을보여주신우리의회장님,역시이어르신이회장님인줄알았습니다.지금까지먼발치에서뒤에서밀어주고응원해주었지만이제는더이상위험함이아닌직접여행을떠나야한다생각한회장님은
강한 수단을 썼더라도 그 아이들에게 경험과 체험을 주기 위해 라이브에 참가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준 모습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시고 그 아이들의 가능성을 믿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어깨에 그런 어른의 매운맛을 느꼈는데 아래 사람들을 생각 안하고 위에서 하라고 하니 결국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라이브 일정을 3주나 남은 시점에서 바꾼 것은 참 대단하네요. 회장님의 등장과 뉴 제네레이션즈의 등장도 인상적이었지만 역시 데뷔 라이브라는 거대한 이벤트를 목전에 두고 있던 만큼 애니에서 등장한 아이돌들의 가족들의 집합, 물론 얼굴이 안 나오신 분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무대를 보러 와주신 부모님의 모습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특히 타츠바나 부부가 말이죠. 직전에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딸이 성장한 모습 보러 직접 왔으니 그 여운은 더 크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니 설마했던 그 아이들의 등장, 요코야마 치카, 후야마 바이, 유사코주의 사주 유키미, 회장 입장 전부터 시작해 관계자석에서 친구들의 무대를 보며 눈을 반짝이는 이 아이들, 그리고 마지막에 4명을 소개해주는 장면, 이 기각을 아주 날카롭게 세워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4명의 공백과 참가에 대한 떡밥이 어느정도 있었고 이번 라이브 연출에서도 샹들리에 내 자리를 딱 남겨둔 연출에서 이 아이들의 등장도 고려 중이라는 것을 어필했기에 기대하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크게 떡밥을 풀어줘서 엄청 기대 중입니다. 아직 2기 제작이 결정나지 않았지만 블루레이 4권 특별편에 유키미, 코지가 나오는 특별화가 수록되어 있고 마지막 키 비주얼에 두 사람이 추가되는 장면은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에 이거 기대해봐도 되는 부분 같습니다. OST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라이브를 준비하는 그녀들이 달려가는 과정에서 나온 노래는 하이파이 데이즈, 힘들어도 주저하지 않고 우편은 내일과 미래로 달려가는 아이들의 꿈이 담겨진 노래. 참고로 이 노래의 경우 U149관이 신데렐라 시리즈 유소년 플러스 알파로 구성된 마칭밴드 유닛 리틀 마칭 밴드걸즈의 노래입니다. 라이브에서 선보인 노래는 아이들의 마음과 프로듀서의 노력이 들어간 신곡 반짝임을 선보여주었습니다. 신데렐라라는 이름에 걸맞는 정말 동화틱하고 화려하며 아름다운 그런 무대를 선보여준 이번 신곡 앨범의 발매가 기대가 되네요. 반짝임은 뉴149 애니 앨범의 마지막 탄이 뉴149 애니메이션 마스터 6탄으로 발매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세대간의 동화같은 이야기 뉴149가 막을 내렸습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길었던 이번 분기 소녀들의 다양한 신데렐라의 이야기 어땠나요? 전 매우 만족해서 끝났다는 게 매우 아쉽습니다. 이 기각도 날카로운 시점이긴 하지만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으니 기다려봐야 알 수 있겠네요. 그럼 뉴149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월 밀리언 라이브 그때를 기대해주세요.